예수를 믿는 것보믿더큰 축복이 큰 축복이 왜습하면예수님 y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미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아멘. 중요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가 가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하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 마음 하나조차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고, 때때로 실수하고. 상처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된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우리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나라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상처입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때그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로만 5천 명 먹이고 1 2바가 남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사과를 마치고 십자가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주물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쳤지만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보리고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라오라는 제자는 손 잎을 들고 쓰고 있다가 그입 잎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가해바 제장에 뜰에 가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목숨 바쳐 주변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다가 누가 뒤에서 보면 누구야? 그 순간 받은 뇌를 쏟아 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약합니다. 문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가지 버리지. 안히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외롭게 홀로 버려주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원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변호사 같은 분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하나라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세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성냥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주님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서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힘이 빠진 채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통이 심해서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때 왜 그러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일하심에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 너무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우리 의 삶의 문제들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성령과 동의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서 탄식하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모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다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관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한 자를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아주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의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엎드려 말씀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견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잘 버텨야 합니다. 잘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 따뜻한 은혜의 봄,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여고 나가면 반드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요로 충만함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한에서 5장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뜻대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아직 신앙에 초보질 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릴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산만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주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강력하게 선리로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일,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펄펄 뛰고 좋았던 일, 이 모든 다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만 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임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길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면 먼저 문제를 보고 달려가고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느라 더큰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부딪치면 우리 자신이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는 어떤 문제가 다 오고도 얼음이 다가도 일단 다 내려놓고 주문 붙잡고 야곱이 약보가 날아서 밤새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눈물에게 들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고 성인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택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한 계획 가운데 다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 일생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게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걸어갈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시걸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생동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걸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권한도 종국적으로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3절로4절이어같이 약속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출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 줄 알미로다.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주님의 때 축복이, 기적이,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소년이었던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 하나 짓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말로 열불 나가지고 화병에 온갖 병이 오고 빨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옥에서도 원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년 3개월도 아니고 한달 3일도 아니고 13년입니다. 그런데 13년을 지키고 난, 견디고 나니까 견딘 거죠. 하루아침에 그를 높이 세워서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요배 권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큰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차녀 다 잃고, 육신의 건강도 잃고, 아내가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는 이러한 절마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여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기 1장2십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었을 터인데 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이긴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평생 로마서의 8장 28절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해서 살아가는 승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2 8팔 절을 여러분의 신축배 말씀으로 알고 그냥 자나기나 앉아나서나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중국 지린성에서 태어난 조선족 4세 최려나 자매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가스 폭발이 났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님은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본인도 온몸의 95%가 불에 타서 보통 3분의 1만 3도 화산을 입어도 생명 위독한데, 95분 내가 불에 탔으니까 사람에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몸이 타서 팔이 겨드랑이 붙어 가지고 그걸 떼어내고 겨우 걷게 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서 방 안에만... 밖에 있고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거울이랑 반사되는 건다 없애버렸어요. 가끔 이게 물이 비친, 가비 비친 자기 모습 물, 가비 얼굴 보니까 흉측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중에서 사업하던 오늘 한국인 장로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녀를 찾아와서 성경을 주면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신단다 그 말을 들을 때 최자매는 화를 내며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만 했나요? 왜 하필 화상이어야만 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와 제 가족에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온 몸이 다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말하냐고 그녀는 화를 내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전해주고 간 성경이 눈에 밟혀서.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사랑을 전제였을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소여들은 한국의 어느 성경외과 원장님이 그녀를 치료해 주고 싶다고 한국에 추천을 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먹고 입히고 재우면서 온몸에 그 화장이 있 것을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아서 나온 결과가 저 정도 된 것입니다 어느 날귀회청년들이병생에누워는 그녀의 생일에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때 눈물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나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미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치유해 주고 계셨으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차례 수술 받는 용기를 내서 붕대를 품고 처음으로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데 그래도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남들 자기 쳐다볼까 감싸며 보고 났는데 어느 날 화상으로 불꽃에 살아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치고 있는 우리 이지선 교수를 만나가지고 도전과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이 언니를 보니까 당당하게 얼굴 가지 않고 그냥 씩씩하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 전해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졸업장을 가져오래요. 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려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하려면 또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상해는 멈췄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중학 학교 공부하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석 졸업장을 따고 그 다음에 이와야 대 2014년에 영어영문학계 합격을 했습니다. 장학생을 합격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 지금 사회복자가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나를 향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서 이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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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기 위한 과정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문제도 견디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죄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